박재휘, 모모, 사나, 미나. 미나까지 해서 얼만큼 늘었는지 이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한국말 테스트. 칼로 땡 대기입니다. 칼로 대기! 대기. 길에서 만난다. 화장실에서 만난다. 원수는 천국에서 만난다. 자연장에서 만난다. 모두 밟으면 꿈틀한 단어 들어갑시다. 밟으면 이렇게 움직인다. 무엇도 밟으면 꿈틀한다. 네가 밟으면 움직인다라는 한국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아, 이거. 세 글자? 나 했냐고요? 아, 너무 궁금하게 한다, 저 리액션. 아, 그럼 이번에 쯔위부터 볼게요.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 하나, 둘, 셋. 아, 뭔지 몰라. 모두 밟으면 꿈틀한다. 하나, 둘, 셋. 아, 뭔지 몰라서. 나연이는 정연이가 밟았는데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아까 봤죠? 봐서 그렇죠. 그죠? 그런 거죠? 아, 제대로 파악해요. 아, 저 친구 관찰력이 좋구만. 자, 뭐 하나, 둘, 셋. 원숭이도 밟으면 다시 쓴대요. 네. 뭔가 좀 틀린 걸 좀 예감했나 봅니다. 네, 웅숭이. 자, 봅니다. 자, 원숭이. 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 다 밟으면 꿈틀합니다. 오케이. 원숭이. 아,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있는 그대로 순수합니다. 예. 자, 우리 사나야. 하나, 둘, 셋. 지롱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가장 비슷한데, 지롱이. 지롱이야. 아, 귀엽긴 하다, 지롱이. 아, 근데 사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예, 예. 자, 미나. 하나, 둘, 셋. 생각나는 벌레가 이거 같아요. 아, 돈벌레. 네, 정답은 우리 사나이가 답니다. 지렁이가 맞습니다. 지렁이. 자, 한번 써보실래요? 써봐요, 지렁이. 지렁이.